왔다. 와! 웰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죄송한데 너무 사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리아가 너무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 얘야? 야, 이상해지지 않아 분위기가. 맨날 감독이랑 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상화 씨가 맨날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저도 느껴요. 오늘 순천 여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순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순천 쪽이 이제 그거잖아요. 바다 쪽이어가지고 바다 냄새가 안 나죠? 또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서 설레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근데 대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곳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불편한데? 내 팬들이 아니잖아. 54%가 댓글 남길 거 아니야. 거기서 골랐어, 너네가? 그럼요. 더 못 믿겠는데? 순천분들이 추천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관광지, 네. 맛집 이런 거 다 추천받았어. 아, 찐 순천 사람들이. 맛없기만 해봐라. 헐. 자, 일단 뭐야? 순천에 왔으니까 네. 맛있는 순천. 거 먹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 순천 음식 뭐죠? 회, 장어, 꼬막이 맛있죠. 근데 네. 오늘은 바로 나눌토. 와. 와. 도토리. 에? 도토리. 도토리? 서울에 많은데? 이거 입세직? 입세주? 처음 봤어요. 전라도술이에요. 전라도술이에요? 이거는 맛을 봐야지. 아니 근데 무슨 순천에 오자마자 소주야. 야, 전라도술이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좀 높은데? 아, 16도네. 오, 이거 단데? 어? 약간 진하고 독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메뉴도 한번 보세요. 아, 메뉴 여기 써 있구나. 아, 그거 다 도토리네 여기가. 도토리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도토리 묵은 가끔 먹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잘하면 요리가 이제 도토리. 그걸 엄마가 매콤하게 시초 이빨 때리고 하는 맛있는 이제. 오, 제대로. 오, 무침. 일단 무침 자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을 너무 잘 너무 잘하시는 엄마 여기. 야 이것이 진짜 맛있네 이거. 나는 그 시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좋아해요. 뭔지 알죠 느낌이? 시초 안 들어가 있어요. 참기름 느낌? 어머님,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참기름 같이. 같이죠? 그런데 헷갈려. 강남이가 살면서 먹었던 도토리 묵침 중에 1등입니다. 와! 2등은 어머니 도토리. 야, 이거 엄마는 5등이고. 인자탕 드릴게요. 아! 인자탕이라고. 도토리 꼭 먹으랬어요. 아, 왜요? 이게 뭐야? 사장님! 인자탕은 들깨로 만든 수제비인데요. 국물에 탕에 도토리 수제비로. 도토리 수제비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원래 그 들깨 국물 있잖아요. 6배 크리미해. 일단 이 수제비 자체도 되게 새롭고 수제비 식감 끝방왕이야 지금. 끝방왕이야. 이야 미치겠네. 달아.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네. 우리 순천 구독자 여러분들은 찐이야. 별점하면 몇 개일까? 5점 만점에 5 바로. 우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여기서 4 주면 내가 실수해. 무조건. 난 믿어봐요 여러분들. 아, 리아가 엄청 뜨겁네. 하, 얘가 엄청 뜨겁고 무겁네. 최악이야. 자, 여기가 순천 막국수, 순천 망국가 정원. 어디서 잘라? 그, 왜 저거 띄어쓰기를 안 했지? 여기가 순천의 대표 관광지고 순천 분들이 가장 많은 추천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왜? 볼 게 많으니까. 아, 볼 게 많아. 근데 네. 여기 리아가 못 가요. 아, 리아가 못 가? 강아지 동반이 안 돼서 여기 근처에 강아지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 놀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해요. 이 친구는 지금 나랑 헤어지고 싶은 친구라 순천 와서 눈이 마주친 적이 없어 지금. 예. 자, 리아 짱 놀아야지. 리아 짱 살 빼야지. 안녕하세요. 강아지 맡기러 왔어요. 저희가 여기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40cm 이하. 네. 리아 확인되셨습니다. 네. 그럼 혹시 핸드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진 보내드리거든요, 영상이랑. 돌봄 있는 동안 잘 있는지 걱정되시니까. 아~ 걱정 안 돼요. 그래도 드릴게요. 안녕. 와, 퍼그 엄청 크네. 아, 와, 이 퍼그. 네, 제 애는 성격이 좋아서. 자, 리아 일로 와.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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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나를 안 찾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너무 시원해 보여서. 야, 넓다. 어때요? 쳤어? 뭔데? 골프장이야? 야, 나 이런 감성이 없는데 이런 게. 큰일 났네. 일단 탁 트여 있잖아요. 탁트? 서울과 달리. 풀이 많고 와, 뭐 다 자연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딱 들어왔을 첫 느낌만. 그 약간 고급 골프장 같네. 이쁘다.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 지브리 같아, 지브리. 우와, 옛날에 왕 집이네요. 와, 야, 진짜 크다 얘네. 이런 거 비싼 거 알죠? 이런 거 되게 비싸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비싸. 이런 거. 이런 게 비싸. 와, 진짜 깨끗하게 잘 만들었다. 여기 올라가면 뭐 있어요? 올라가야 되네. 와, 이쁘다. 그치? 자, 진심 1도 없어요. 가자, 어디 뭐 밥 먹으러 가? 디저트집 있다며. 여기 좀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어. 뭐. 인스타 감성 가득한 이것,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이것, 아름다운 한국 정원에서 활짝 핀 꽃들을 만나보세요. 야, 뒤에 오리 있다. 아니, 뭐야 저거. 얘기하지 마. 예거. 아, 뭐지? 예거. 잠깐만, 한국말로. 아, 골프장에 있어 쟤. 아, 쟤 뭐지? 거위지, 거위. 자, 저게 플라밍고. 자, 플라밍고가 왜 핑크색일까요? 드든. 아니? 피. 에? 별로 안 똑똑하구나. 강남. 아, 안녕하세요. 저게 왜 핑크색일까요? 자랑하려고. 와, 최영입니다, 어머니. 자, 그 멕시코에서 모기가 핑크색이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핑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을 관남이가 많이 알아요.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사람. 너 다큐멘터리만 봐요. 아, 저 낙타. 아니, 뭐지? 라파카네? 뭐였지? 뭐였지? 아르파카. 쟤네 침 뱉잖아. 그리고 예민하고 되게. 안녕하세요. 뭐야. 오, 압박이 심한데? 야, 압박이 심하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가야 돼. 우리 천천히 가야 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자, 천천히. 알았어요. 줄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여기는 어디? 뭘 설명을. 아니, 그거네. 식물원, 나무들. 안녕하세요. 여기 안에 엄청 추운 데 들어가고. 추운구나, 춥구나, 여기가. 네. 마이너스 3도. 네. 그렇게 춥진 않은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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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운데. 야, 문 닫으면 어떡해. 아,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추워. 어, 잠깐만.
혜성아, 야, 알아서 잘못했어. 야, 혜성. 그래, 누가 이길 한번 해보자. 누가 뭐 죽든 말든 손 떨리는데? 이거 마이너스 3도 아니야, 그지? 더 추워, 그지, 지금 이거? 어,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야, 뭐야? 아, 위에 그거네. 떨어지는 거네. 몸을 한 번에 차갑게. 자, 여기 지금 가짜 세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사지카 태국이다, 태국. 에, 음식이 진짜 예술. 자, 태국 코끼리도 있고. 아, 귀엽다. 아기자기하고 이쁜. 자, 바로 소화기. 바로 소화기. 소화기.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자, 저기가 마사지 샵이죠? 네. 제 마사지 샵이 있고. 자, 어, 여기 뭐야? 아, 아, 이렇게. 국밥을 써야겠다, 여기서. 네.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태국 여행을 가고 싶나요? 자연 친화적인 태국 정원에서 태국의 향을 느껴보세요. 많이 돌았잖아요. 네. 전체적인 느낌 소감. 자, 일단 뭐 이런 꽃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쁜 것, 데이트, 가족 여행, 행복하게 싶은 사람들의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가 또 평점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관계자분이 너무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평점은 5점 만점에 뭔가 때리는 것 같아, 지금. 5점 만점에 몇 점이야? 점에 몇 점이야? 양으면 5점이야. 와~ 자,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시민이 이제 하셨으니까. 너무 행복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세요, 여러분. 자, KBS 6시네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에, 용산에 있는 용문시장이에요. 비슷한... 시장 우짱. 에? 순천 시장 우짱. 아, 순천시 우짱이 여기 시장이에요? 하모! 아, 하모? 하모! 하모? 예, 하모, 하모, 하모. 하모, 하모, 하모? 오늘 이 우짱에서 우짱. 5일장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5일장이 뭔지 아세요? 5일장이 이제 가끔 여는 이제 시장. 하모! 5일에 한 번씩 여는. 오늘 마침 딱! 딱!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가게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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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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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봤지? 봤지? 인기 봤지? 인기 봤어, 안 봤어? 안녕하세요. 뭐 파세요? 겉절이? 나 이거 맛만 보면 안 되나? 맛만 보면 안 돼요? 밥이 아니라 소주. 선생님, 본데기 얼마예요? 아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 진짜 본데기. 아,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근데 서울에 없어. 요새, 그치? 요새 먹은 적이 있는 사람. 저요. 아, 그래요? 아! 뭐야, 6시네 고향 하네. 네, 어떻게 왔어? 어째? 어떻게 왔냐고요? 아, 어떻게 왔나고요? 그 6시 반의 고향. 아, 네. 우리 1호점은 저기야. 여기는 뭐예요? 아, 엄마가. 야, 어머니 돈 많이 버신 거. 아, 자, 금을 그냥 반짝반짝 그냥. 아, 그냥. 여기가 다 유명한 데예요? 네, 다 유명한 데예요. 아. 추천을 되게 많이 받은 곳이에요. 향촌국밥. 아, 향촌국밥. 오, 사람 많은데? 사장님 인사 한번 드려야지. 사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오, 사람 많네요, 여기. 네. 어때요? 맛있어요? 원래 유명해요, 여기? 어, 맛집이네. 아니, 먹어도 돼요?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해도 돼요?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요? 네. 상인회장.
상인 회장님. 아, 여기 시장 회장님. 아, 회장님이시구나. 그래서 따라다니시죠. 얘기를 하시지. 아니, 지금 여기는 사람 많네. 야, 이런 데가 맛있긴 하지. 옷장 검색하면 제 1순위였던 거 여기 가고. 제 1. 제 2. 아까 그 저 하얀 옷 입고 저 멋져 보여. 아, 멋져 보여. 그 금 막 짜릉짜릉 하시네요, 어머니. 아, 거기 가게가. 우와! 뭐예요? 머리? 머리뽕이요. 아, 위에 머리예요, 이게? 머리뽕.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초고추장. 초고추장. 드셔봐요. 이렇게?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맛있는데요? 뭐야, 머릿고기라서 그런가? 살 안에 기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터져, 터져. 기름이 많진 않아. 딱 적당히. 그리고 이게 초고추장이어가지고 안 느끼해서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 막 미치게 하네, 이 향이. 와, 굿밥이다. 어, 맑아. 어, 나 진한 줄 알았는데. 맑아. 일단 국물 안 섞고. 끝, 끝. 끝, 니마이야. 이게 맑잖아요? 맑잖아, 보기에는. 어떤 국밥보다 진해. 어, 그리고 이제 그 후추? 이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줘, 이게. 이거는 너무 소주를 하나.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한잔 하세요. 저는 술을 아니, 아니. 아, 아니요? 아직 안 배웠어.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헤이. 가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큰일 났다. 달다 오늘. 와, 예술이다. 와. 여기 전체적인 별점을 한번. 제가 이제 옛날에 전국에 있는 시장 다 갔으니까 사실은 그 시장 어디 가도 분위기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야, 이거는 5점 만점에 4점. 5점 만점에 4점. 술 많이 먹고 해장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비추. 해장하러 오는 순간 한 3병 더 먹게 되는. 근데 너무 맛있는 집입니다. 맛집.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맛집. 자, 여러분들 최악입니다. 비가 옵니다. 서울에서는 비가 더 온대요. 아유, 맥주 들고 어디로 가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예, 이제 얘기해 주신 여기 추천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도 맛있겠죠? 여기는 훈미통닭이라는. 훈미통닭. 네. 사람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술 많이 드셨네요. 네? 야, 몇 병 드신 거예요? 아, 지금은 6시 반이네. 그걸 소주 3병을 다 똑같은 거 드시네. 뭐가 유명해요, 사장님 여기? 마늘통닭이요. 마늘통닭이요? 네, 마늘통닭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맥주 다네? 수제 맥주 인서트부터 인서트.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행복합니다. 사장님 수제 맥주. 와, 너무 행복해. 오, 크네요. 네, 오, 냄새가 일단은 냄새가 너무 맛있어. 오, 부드러워요. 가슴살은 촉촉하니까요. 네. 먼저 드셔야 돼요. 여기 가슴살은 퍽퍽하지 않아요? 저희는 촉촉해요. 네, 촉촉합니다. 보시면 되게 촉촉하잖아요. 아, 촉촉하네요. 기름장에 일단 이렇게 잘 섞으셔가지고요. 네. 기름장 찍고 김치 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김치랑 같이 네. 먹어요? 그래서 김치가 되게 맛있어. 마늘을 올리고 김치를 올리고. 나왔다 급구정. 야, 촬영
꺼. 앉아, 먹어. 진짜로 너무 맛있다. 조합이, 조합이. 김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맛집인데? 진짜 바삭하.. 바삭하보다 위에 가삭해 완전히 바삭보다 위에 가삭해 완전히 소리 들려드릴게요. 왜 저 누나들이 6시 반에 3병 드시는지 알 것 같아. 술이 막 자꾸 땡겨 막 술이 막. 언제부터 하셨어요? 40년도 어머니. 아, 어머니부터. 풍미라는 게 바람의 맛이라는 거네. 네? 풍미가 바람의 맛. 가만히 있어야지.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지으셨어요. 풍미라고? 찍으셨는데요? 본인이 제일 놀라시던데. 아, 그냥. 서현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자, 러브샷. 야, 라브샷, 라브샷! 리뷰? 여기? 4.9. 오~ 면점 1.2. 너무 맛있어서 다들 술 취해 있어, 저 옆 사람들이. 텐션을 못 따라가.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구독자분들 추천해 주시는 곳만 다녔잖아요. 이제 강남 패키지, 순천 패키지 딱! 자, 첫 번째. 아침에 오자마자 도토리, 소주랑 맥주. 거기 갔다가 정원 가고. 그래서 다 같이 산책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더워. 맥주 먹어야 돼. 여기 와. 여기 와서 이제 이거랑 밥이랑 맥주랑 딱 때리면 일단 하루 끝. 강남 투어입니다. 강남의 순천 패키지가 완성됐고 이제 네. 구독자분들이 이거 보고 따라하실 거예요. 따라해서 만약에 맛없다, 별로다 하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거는 순천에 있는 저 구독자들이 나쁜 거니까. 실수를 한 거니까. 중간에 얼굴 부들부들 떨고 나오고 걸어다니고 비 오고 하지 맙시다. 지금 와서요? 아, 사장님 너무하시네. 사장님 아까 러브샷 하잖아요. 아무튼 오늘 잘 먹었습니다. 순천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인정합니다. 너무 맛있는 패키지였습니다. 야, 강남씨, 나 강북이요. 그만해요. 순천 강북이요. I love you. I love you. 엔딩이다, 이게. 엔딩.